저는 사진을 찍었을 때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. 동화가 그래도 생각이 날수 있게 스타일링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. 성격인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장난스럽기도 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게 있으면 도와주는 성격인데 당했을 때 그렇게 또 참는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표지인 것 같아요. 대략적인 그 내용이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그림이잖아요.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에는 이 동화의 엔딩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어쨌든 주인공이 굉장히 정의로운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게 저도 화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엔딩이 굉장히 만족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글쎄요 좀더 좋은 방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 동안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읽긴 했었던 것 같은데 동화를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콩쥐팥이 읽으세요. 여러분, 팥쥐처럼 그렇게 모질게 사람을 괴롭히면 미움받습니다. 제가 사실 막 동화를 많이 아는 편이 아니어서 앞으로 제가 동화를 읽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암이죠.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암이입니다. 아마 지금의 저라면 필터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뭔가 유혹을 하고 매료를 시키기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미를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은 오래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을 추고 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저는 울기입니다. 지금 좀 커보니까 우는 거를 참는 건참안 좋은 건것 같아요.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야 쌓는 것만큼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무조건 열어봅니다. 궁금한 건또못 참는 성격이라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저라면 무조건 열어봅니다.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11시쯤 여유 있게 빠져나온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딱제 성격은 11시 59분에 나와요, 저는. 딱 위험한 타이밍에 항상 전 출근도 그렇게 해서. 솔직하게 말합니다.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는 편이어서 만약에 금도끼가 내 거라고 해서 받아갔어도 평생 찔리면서 살았을 거예요. 그렇게 뭔가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. 사진 찍고 지나간다. 저는 사진 찍고 지나갈 것 같아요. 깨우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깨울게요. 저는 깨우겠습니다. 토끼를 깨운다.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왕자를 만난다 하겠습니다. 다른 모습이 되어 만났을 때 원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. 시간이 많고 돈 없는 배짱이가 저는 좋아요. 글쎄요, 사람마다 이게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돈이 없는 배짱이가 돈이 있는 배짱이가 될수 있어요, 충분히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. 저는 아껴서 하나 시키기입니다. 왜냐면은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제가 살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. 한 번에 다키면 한 번에 위험해지니까요. 저는 하나 시킬 것 같아요. 전 중후하게 멋있게 돼 있는 피터팬 하고 싶지 않아요. 평생 동안 피터팬을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중후하게 멋있게 돼 있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이돌이라고 봤을 때 저는 계속 이 모습 그대로 아이돌이고 싶어요. 네. 힙합복이 웃길 것 같아요. 힙합복 하겠습니다. 저는 힙합 사나이니까요.